이제 그 2000년에 처음 이제 나만 드라마를 보기 뭐 시작했어요. 봤어요? 2003년쯤에 이제 가을 동화랑 보고 그랬거든요. 얼마면 돼?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말이 너무 간사하다. 간사하다? 간지럽다. 네, 간지럽다. 오글거린다 그런 건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어, 무슨 저 사람들은 여우새끼처럼 얘기하니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인데 좀 고급지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황생물이 지킬들은. 황생물이. 아니 언니 근데 처음에 맨 처음에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랑살랑하고 북한에서 이제 곱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투가 되게 곱다. 환경덕분들 말하는 게 딱딱해. 야, 척 써줘. 아예 하니? 개X야 막 이러고. 살짝 나 본 것 같은데? 나 오고 간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 남자들이 말하는 그 말투가 밥 먹었어? 뭐 어디가? 아 아직도 오글거려요. 아, 너무 아직도 막 오글거려. 부드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설레는 거예요. 아, 설레. 지금도 막 설레.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딱 볼 때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지? 막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처음엔 이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들려. 뭐라고 하지? 근데 일단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너무 안 들려요. 정말 미세하게 들려요. 볼륨을 저희가 되죠. 나만 저기요. 잡혀가요. 볼륨을 키우세요. Excuse me 말하고 갈게요. Excuse me 말하고 갈게요. 은근히 영어 자주 써. 노력하고 있어. 황색 바람이 많이 불었네. 네, 말씀하세요. 까먹었잖아요. 진짜. 아, 까먹었어. 억양 맞아, 억양. 아, 이제 다 승질 낸다.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